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지난 25일부터 6일간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김해에서 열리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시간,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눈여겨볼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민과 호흡하며 다양한 장애인 체육 경험을 제공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장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남 도민과 모든 장애인 체육인이 함께하는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대회를 선언합니다. 파리 패럴림픽의 영광을 잇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모두의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는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6일간 경남 12개 시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9,80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파리 패럴림픽의 주역들이 대거 참여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스포츠맨십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의 뜨거웠던 열기가 이곳 경남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며 얼마 전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활약은 국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선수들의 경기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는 시민들과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행사 기간 열린 드림 패럴림픽의 경우 관객들에게 다양한 장애인 체육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미와 인식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장애인체전 최초로 생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돼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는 김해종합운동장 내 홍보관에서 운영됐습니다. 현장 경기 중계를 비롯해 선수 인터뷰 등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송출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중계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자분들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얼마나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얼마만큼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지를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일간의 열전이 펼쳐진 전국 장애인 체전. 모두의 관심과 새로운 시도 속에 열린 이번 대회가 파리 패럴림픽의 열기를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